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저기 어디 찾으세요? 병원 생활이 참 익숙해요. 하지만 저는 환자도 의사도 아닙니다.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 미안, 바람 좀 쐬고 오느라고. 몸은 좀 괜찮아? 잠시도 아내 곁을 떠날 수 없는 저는 3시간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재식 집사입니다. 이제 한 10년째 지금 이제 아픈 제 아내를 내가 돌보는데 참 좋았던 일보다는 실패나 뭐 이렇게 불행했던 때가 참 많았었고 연속이었었어요, 그게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불행과 실패 계속 연속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마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행 중에도 늘 동행을 하신다는 것. 나누마, 엄마랑 아빠랑 결혼기념일에 뭐 할까? 결혼기념일? 아빠가 엄마 선물 사줘야지. 그것도 좋은데 아빠랑 엄마랑 뭔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근데 나 이렇게 목이 아프지? 그래? 그러면 혹시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내가 큰맘 먹고 사준다. 갖고 싶은 거? 응. 갖고 싶은 거? 나 근데 팔도 저려. 아이 무슨 사오정도 아니고 계속 동문서답이야. 아프면 이따 병원 가봐.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했어? 그게 말이지. 우리 처음 만난 날. 어머,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요.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재밌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결혼하자. 결혼이요? 갑자기 결혼이라니. 김 부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싫어? 그럼 나 안 만날래.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사회초년생 아가씨랑 연애나 하자고 만나는 건 양심에 걸려서. 갈래 그러면? 아니, 부장님. 아니 무슨 처음 만난 사람한테 결혼을 하자 그래. 아빠가 엄마한테 첫눈에 반했거든.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엄마가 바로 오케이 했어? 아니. 아 이러더라고. 저기요. 아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자가 처음 만난 날 결혼하자 그러면 바로 네 그러나요?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처음 만난 날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만난 날 결혼 승낙 받았지. 어떤 일이 생겨도 당신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멋있지? 좀 멋있어. 저는 아내와 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땡큐. 나누마, 엄마랑 아빠 결혼기념일에 여행 다녀올게. 어, 나는?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빠가 신경 써야 돼. 그동안 오빠들이랑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우리 엄만 좋겠네.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어서. 그럼 너도 꼭 아빠 같은 남자 만나. 여보, 내가 좋은데 알아놨어. 여보. 여보, 화장실에 있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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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 여보. 여보. 왜 이래? 나누미 엄마. 여보. 아, 엄마 왜 이래? 나누마 전화 119 119.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여보 일어나봐. 여보. 여보. 아내분은 지금 다발성 경화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름처럼 수차례 재발하는 병인데 재발할 때마다 장기가 하나씩 마비되고 망가집니다. 전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당장에 치료는 했지만 금세 또 병원에 오셔야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지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에 아내가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는데 이제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가정 평범하죠. 뭐 아이들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어디 가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어느 집이든 문을 열면 뭐 비슷한 그런. 근데 사실 그때는 평범한 게 그렇게 지루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특별하고 싶고 그게 또 안,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이 좀 불평, 원망 이런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집사람 아프고 시작하면서 정말 특별하게 돼버렸어요. 그날이 저희 20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9월 5일 날. 그러니까 평범한 걸 참 지루해 했었는데 특별해지니까 아, 예전에 그걸 몰랐구나. 죽을병 걸린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어 소원이에요. 저 거리에 막 다니는 저런 사람들처럼 일하고 걷고 쉬고 싶어 하는 걸 다 소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모르죠. 본인 저도 몰랐고 정작. 아. 그랬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병이 왔었죠. 의사 말대로 우린 다시 병원에 와야 했고 아내의 병은 급격하게 나빠져 장기의 기능이 하나씩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아내.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비워주시고요. 시간 지나면 염증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옆에 꼭 붙어있겠다는 바람처럼 이젠 아내의 곁을 3시간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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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아, 맞다. 그렇지. 아내가 좋아질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버텨보지만 이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네요. 뭐 처음엔 잘 안 믿어지죠.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 뭐 왜 우리 가족 가정에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남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이런 걸 병을 주시나 뭐 그런 생각하듯이 저희도 그랬죠. 뭐 그리고 저는 3개월을 딱 약속을 했었어요. 아프기 전에 집사람이 아프면 저 3개월은 내가 남편이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된다. 의무적이고 나 3개월 이상은 할 자신 없다. 늘 한 20년을 그 소리를 아주 이렇게 못을 박고 살았었죠. 근데 막상 닥치니까 처음엔 한 달을 그냥 집사람이 이제 병 고치러 병원을 가고 제가 아이들 챙겨서 학교 뭐 다니고 보내고 이랬는데 그때도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끝나면서 아주 집안이 엉망이 됐죠. 그런데 3개월 지나고 아,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3개월만 하고 난 더 이상은 못한다. 욕하지 마라. 난 도망간다. 얘기를 넣어 못을 받고 살았는데도 막상 다치고 꼼짝을 못하니까 놔두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아이들이 아직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뭐 아, 여기서 내가 없어진다는 사실, 사라지면 진짜 양심이 없는 그런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도망갔죠. 딸은 한창 부모의 관심을 받아야 할 시기들을 홀로 보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가정조사 한다는데 엄마 아빠 직업을 뭐라 하지? 뭐라고 하긴 엄마는 아프시고 아빠는 엄마 간병한다고 하면 되지. 에이,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게 볼 거 아니야. 세상에 아프고 간병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아픈 사람은 많지 않아. 뭐 그렇긴 하지. 아빠, 이번 주에는 내가 병원 갈게. 나 점심시간 끝났다. 아빠 빨리 가. 나 간다. 어, 가.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 노릇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난 뭐 맨날 여기 있는 사람이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같이 죽을까?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미안해. 그냥 나 포기해. 그냥 나 내버려 두고 가. 어? 가라고? 아, 죽으려면 일찍 죽지. 가족들 다 고생시켜놓고 지금 포기하라고? 그래, 같이 죽자. 어? 그냥 다 끝내고 우리 같이 죽자. 여보 가지마, 여보 가지마, 여보, 여보, 여보 가지마, 여보, 여보 안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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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한참 찾았잖아. 너무 답답해서 옆에 간병인한테 부탁했어. 저기, 내가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낙심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 아니야.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아니야. 당신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해. 내가 당신 간병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이 나 살게 하는 거야. 우리 힘들지만 5년만 버티자. 나눔이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살자.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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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는 화 안 낼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람이란 걸 깨달은 날입니다. 대책도 없죠. 뭐 유지할 병원비든 생활비든 뭐 유지할 대책도 없고 병 질병으로도 치료할 지금도 없으니까요. 약이 없으니까. 치료할 방법도 없고 점점 심해지는데 폐 하나가 멈춰버리죠. 눈 실명하죠. 팔다리 마비하고 대소변도 마비가 돼서 손으로 장갑으로 빼내고 소변은 넬라톤 호스로 끼워서 빼고 하는데 그러면서 10년, 20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리고 온 주위 사람들에게 전부 부담을 줘야 돼요.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굶어 죽거나 쫓겨나서 병원 쫓겨나서 그냥 병으로 죽는 걸 보고 있기가 힘드니까 형제들, 친구들, 교회도 그렇고 끝없는 부담을 하는데 그러고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이들이 없었다면요. 그 정도로 신명할 때인데 중학교 이제 갓 입학한 딸을 두고 우리가 무슨 포기를 하려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일단 무너지면 아이들 무너질 거고 그 평생 떠난 아이들에게는 상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마 인생을 파괴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동안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소위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늘 뭐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놨는데 어려운 순간에 와서 포기하고 무너지고 가더라. 그걸 아이들에게 남겨놓으면 아이들은 신앙이 그 안에 삭틀 수가 없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랬죠. 우리 5년은 버티자. 그러면 20살이 되면 적어도 자기 힘으로 사회생활을 하든 뭐 어디 가서 얹혀 살아도 충분히 자기 독립을, 자기를 이렇게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목표가 5년이었었어요. 자, 간병은 점점 생활이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아내의 상태가 전신 마비에 이르렀다는 것과 손가락만이라도 힘을 좀 줘봐. 자, 내 손 잡아봐. 꽉. 김재식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 마비 상태까지 병이 진행됐어요. 여기서 더 회복될 가능성은. 안정되시고 오자 되시죠? 네. 잠시만요. 병원비 납부가 많이 밀렸는데요. 언제까지 납부하실 수 있어요? 예,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요. 시간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어요. 병원비 납부가 힘드시면 지금 당장 퇴원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당장 나가라 그러시면 저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희는 봐드릴 수 있는 만큼 봐드렸어요. 아니 무슨 병원이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납부가 힘드시면 지금 당장 퇴원 수속 밟으세요. 날로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내게 남은 거라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꽉 쥐고 아둥바둥 살았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디로 가지? 병원을 옮겨 다니길 수차례. 이제 또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아니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린가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저 이제까지요, 하나님 믿으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예?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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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왜요? 왜요? 왜 우리여야만 했는지를 묻다가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내리막길 추락을 하다가 캄캄한 동굴에서 이렇게 촛불이 하나 켜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 전에 병원의 의사들도 회복은 꿈도 못 꾼다고 이렇게 저 단언을 하셨고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가 최선이다 얘기하셨는데 한 손으로도 귤을 까서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그 유턴 어떤 전환점이 제게 희망이 됐고 그래서 버티기 시작한 게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과 연결이 돼서 오늘까지 온 거죠. 거기 전제 조건은 포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포기하면 내일 모레 1년 뒤에 무슨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복지법이 바뀌고 뭐 정말 마음 놓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날을 못 보잖아요. 내일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들이니까 아주 저희도 많이 힘들 땐 제가 가끔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막 두세 가지가 겹치고 막 몸은 하나인데 막 짐 챙기고 옮기고 이동하고 막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보고 있는 분들과 이제까지 도움받은 분들에 대해서 참 포기를 한다는 건 너무 큰 배신이다라는 저 혼자 제가 벌어서 쓰던 사람이면 쉽게 포기하면 아무에게도 안 미안하니까 뭐 그날로 포기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은 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아마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약속했던 5년이 훨씬 지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아내는요? 여보.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라던 아내가 이렇게나 좋아졌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글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부부? 에이, 국가대표래. 어떤 고통이 와도 안 죽고 잘 살아서 고통을 잘 견디는 국가대표래. 그래서 대표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해줘야 된다고. 웃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응원하는 사람들 실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알았지? 아자 아자! 화이팅! 파이팅. 가자. 저희는 여전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할 거예요. 세상에 건강도, 부귀도, 명예도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 사슴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처분이 없이 뭔가 우리가 버티고 사는 게 참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이 상황이면요, 이 상황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그 죽음은 우리들에게 꼭 그것이 무슨 불행이거나 뭐 그런 청벌 같은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그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는 날까지 살게 하시면 고맙고 이제 그날이 끝나면 또 고맙죠. 그건 기독교인만 가지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사는 것도 안 두려워져요. 정말 무익한 벌레처럼 단지 이게 연명을 하는 수준인데 생명을 그게 산다는 가치가 뭐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집사람하고 저도 했었는데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각자의 역할도 있고 또 살아야만 알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죽어서 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제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아마 살려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보, 너를 얘기했듯이 정말 이뻐서 사랑해. 전에 사랑한다 마음 먹고 이뻤는데 지금은 이뻐서 사랑한 느낌이 와.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도 당신 이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웃겠지.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고맙다, 여보야.